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던 때 3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휴가 중 법인 카드를 쓰고 대한약사회에 차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. 차순우 기자입니다.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럽발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진 직후인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유 처장은 휴가 복귀 다음 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닷새 만에 국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이 검출됐습니다. 그런 발언을 허물어 해가지고 이러한 지금 그 국민들 불신을 키운 그 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. 장본인이란 말이에요. 곤란할 준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. 취임 한 달도 안 됐던 류 처장이 휴가를 쓴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긴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 또 휴가 기간 도중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한약사회에 차량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식약처는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연가를 당겼을 수 있고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산 거예요. 그 부분은 뭐 법인카드로서 전혀 뭐 사용에 문제가 안 되고. 또 약사회 차량 이용도 방향이 같았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